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 46번째 텍스트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인 카이루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느낀 말을 간결하게 쓴 글을 열린 마음으로 다시 읽다 보면 일종의 영감과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카이루라고 하는 인물은 페소아의 또 다른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작가는 이를 이명이라고 불렀죠. 이명. 다른 이름. 그래서 필명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일종의 다른 인격을 부여해서 그런 어떤 시인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보시면 그런데 지금 카이루라고 하는 지금 그 인격은요, 시골 마을에 살면서 전원 작가, 전원 시인 이런 걸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쓴 자신의 시를 여기서 다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작은 마을에 살면 바로 그 규모 때문에 도시에서보다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므로 시골은 도시보다 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나그 작가인 페르난도 페수아는요, 사실은 도시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자신이 시골 마을에 사는 만약에 그런 전원 시인이라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입장을 이제 상상하면서 카이루라는 이제 인물을 설정을 한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전원 시인은 작은 마을에 살면서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인데, 도시보다 이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고 더큰 것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도시는 물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들이 많죠. 지금도 서울 같은 거 가면은 뭐 여러 인간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좋지만,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전원 시인 같은 사람은 자연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별도 보고, 여러 생명체들, 그 자그마한 생물들부터 시작해서 큰 생물들, 뭐 동물 이런 거 많이 보고, 바다 보고, 산 보고, 이렇게 살면은 이제 좀, 이른바 호연직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 자신의 시를 또 인용하면 돼요. 그래서 크기는 내가 보는, 그러니까 이게 카이루가 썼다는 그런 시인데, 사실은 자신이 쓴 거죠. 작가 자신이 쓴 거죠. 내 키의 크기가 아니라네. 자,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자연과 함께 시골에서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나의 크기는, 자, 나의 크기는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이지 내 키의 크기가 아니다. 아니라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키, 이런 것의 크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크기, 세계관의 크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거대한 자연, 별 이런 거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지게 돼 있죠.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더 보도록 하죠.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홀로 떠오른 것 같은 이런 문장은 사는 동안 내가 자발적으로 삶에 추가한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깨끗이 씻어낸다. 여기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고, 삶에 대해서 어떤 쌓아 올린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비현실적인 감각들, 이런 것을 지금 형이상학적 관념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왜냐면 이 지금 이 자연에서 사는 사람 소박하고 자신 앞에 보이는 것들을 겸손하게 묘사를 하니까, 그 문장을 읽은 후 좁은 거리 위로 난내방 창문으로 가서 광대한 하늘과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밤인 것 같고요, 시간은. 그런데 이 문장, 나의 크기는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 그러한 것을 이제 문장을 읽고 나서 마음이 이제 감동에 벅차올라서 이제 도시에서 뭐 자연이라든지 자기가 볼수 있는 광대한 것은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늘에 이제 별을 올려다보는데 또 이 당시는 뭐 포르투갈에 지금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수도이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리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뭐그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빛이 잘 저기 별도 잘 보였나 봐요. 광공이가 심하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흔드는 찬란한 날갯짓과 함께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들 캠핑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아주 맑은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면 감동에 젖으면서 아, 인간 세상에 뭔가 모든 온갖 것들이 저 별들이 지켜보면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나의 크기는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별들이 수놓인 우주를 재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광대하다는 이야기죠. 광대한 그 생각을 품고 있다.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문장을. 정신의 소유란 얼마나 광대한가. 심오한 감정의 우물에서부터 우물에 비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물 안에 있는 저 높은 별들에까지 이어진다. 저 정신의 소유, 정신을 통해서 이제 그 우주를 사유할 수 있는 정신의 크기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본다는 것의 의미를 인식하는 나는 이렇게 노래하며 죽고 싶다는 확신 속에서 하늘의 광대하고 객관적인 형이상학을 바라본다. 하늘의 그 광대하고 객관적인 형이상학.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형이상학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삶에 추구한 형이상학적 관념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형이상학적 관념은 조금 뭐 부패했다고 해야 되나? 자신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건 객관적인 그죠? 형이상학.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그래서 형상학을 바라본다. 또 반복됩니다. 나의 크기는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 이때 온전히 나의 것인 희미한 달빛이 검푸른 지평선을 일그러뜨리기 시작. 나의 크기는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다. 이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이제 밤에 또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요. 그를 높이 쳐들고서 아무 의미 없는 거친 말들을 외치고 싶고 숭고한 불가사의 앞에서 말하고 싶고 텅빈 물질의 거대한
공간에 대고 나의 새롭게 확장된 자아를 선언하고 싶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유행하고 있고 또 발전 극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자연과학 이제 그러한 지식들에 제가 봤을 때 영향을 받아서 예, 자신이 이제 그러한 뭐랄까 추상적이고 아주 그런 글만 쓰지 않고 객관적인 어떤 그러한 그런 좀 정확하고 그런 지성에 도움을 받은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또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곧 들뜬 마음을 다잡고 침착해진다. 나의 크기는 내가 보는 것들의 크기. 또 반복되죠. 영혼 전체가 된 그 문장을 나의 모든 감정을 기댈 의지처로 삼는다. 밤이 되어 멀리 비치기 시작한 견고한 달빛이 전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평화가 저 바깥 세상 도시 위로 퍼지듯이 내 위에 그리고 내 안에 내려앉는다. 자,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밤에 자신이 바라보는 그런 인식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그런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듯하죠. 예.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텍스트였고요. 자, 다음에 47번째 텍스트는 짧습니다. 자, 이거는 자. 내 혼란스러운 감정의 슬픈 무질서 안에서 이거는 지금 감정의 슬픈 무질서라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그런 거죠. 지금 이게 그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분의 텍스트가 이 지금 불안해서라는 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46번이 좀 깨달음에 대한 이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면 47번 텍스트는 조금 우울하게 시작하죠. 피로와 거짓된 단념으로 이루어진 황혼역의 슬픔 아무것도 느끼기 귀찮은 권태 오열을 억누르거나 진실을 깨달을 때의 아픔 부주의한 내 영혼 속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네. 지금 굉장히 그거죠. 지금 절망적인 풍경이네요. 피로와 거짓된 단념. 황혼역에 지금 그죠? 지금 밤이 다가오기 전에 좀 엄청난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버려진 몸짓으로 이루어진 모솔길 제대로 품어본 적 없는 꿈으로 높이 쌓은 화단 황량한 길을 분리하는 산울타리 같은 불연속성 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은유들입니다. 항상 우리 샘솟지 않는 오래된 연못 같은 추측 이런 추측은 그러니까 뭐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예. 다음에 어떤 생산성이 없는 추측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혼란스러운 감정의 슬픈 무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게 얽혀 초라해 보인다. 예.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혼란스러운 무질서 우울과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48번째 텍스트 이것도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파괴했다. 이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이 날카로운 어떤 지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사랑하는 것을 어떤 냉정한 그런 감정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이해한 후에야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수 있다고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언만큼 거짓인 동시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좀 자폐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강박적이고 굉장히 어떤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정열이 너무나 강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철저히 해부해서 어떤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다 이름을 붙이고 그 관계를 탐구해 나가는 게 이제 지성의 작업이죠.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좀 자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떤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폐적인 성격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자폐 증상처럼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자폐도 이렇게 여러분 자폐 증세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아주 심한 사람, 그다음에 좀덜 약간 조금 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아주 심하진 않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학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좀 오타쿠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치밀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들 보면 자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도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의식적으로. 예. 그래서 고독은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동행은 나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고독한 상태에 있을 땐 자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생활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동행은 그 반대로 같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자신을 또 억압을 하니까 고독할 수도 없고 지금 동행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이 곁에 있으면 생각이 방향을 잃는다.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이제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보통 제가 관심이 있는 사항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근데 그것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죠? 어쨌든 저도 이런 스타일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분석력을 동원해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방심 상태에서 곁에 있는 존재에 대해 꿈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석력을 동원해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방심 상태라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가 자신이 굉장히 열린 태도로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그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자기,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꿈꾸는 듯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만 상대는 훅 들어오죠. 예의가 없게 한다든지, 예의가 없다든지,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꿈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든지 하면 이제 확 깨져버리죠. 이제 그러한 인간관계 어려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8번째 텍스트까지 했고요.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서 저는 같이 제 해석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재밌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구입해 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